완전 하얀색 손뭉치. 이게 뭐야? 하이랜디 마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했었던 Who Are You 산리오 버전입니다. 제가 옛날에 후아유 인형 털 깎는 버전을 한번 리뷰했었는데요. 랜디님이 댓글로 산리오 버전이 있다고 하셔서 일본 아마존에서 직구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구매했던 게 이 후아유 피카츄 버전인데요. 이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이쪽 카드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이 산리오 버전이 대박인 게 이 하양색 손뭉텅이를 물에 넣으면은 시나몬롤, 마이멜로디, 헬로키티 중에서 랜덤으로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일반 산리오 인형들보다 털이 더 길어서 부숭부숭하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특히 시나몬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하면 시나몬롤이 안 나와줄 것 같아서 두 개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냥 중복만 아니면 좋겠어요. 그럼 먼저 하나부터 까볼까요? 하얀색 손뭉치로 랜덤 인형을 만들 생각을 한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헬로키티는 그렇다 쳐도 마이멜로디는 되게 분홍색 부분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가렸지? 언박싱 했는데 안 가려져 있는 거 아니야? 오, 진짜 하얘요 여러분. 구성은 그냥 저번 포켓몬이랑 똑같네요. 완전 하얀색 손뭉치. 와, 근데 진짜 분홍색의 분자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저 이거 시나몬롤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트 빛이랑 이름표 일러스트 진짜 짱 귀여워요. 요거를 요렇게 달아서 인형 목에 달아줄 수 있는 목줄입니다. 물에 넣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올 것인가? 뜨뜨뜨뜨. 시나몬롤! 시나몬롤! 오, 풀어져요. 바로 풀어집니다. 아, 이거 진짜 시나몬롤 각이다. 근데 얼굴 왜 이래? 와! 너무 신나. 아니, 진짜 시나몬롤이 진짜 나올까 싶었거든요? 오, 짱 귀여워, 짱 귀여워. 아, 근데 물에 넣는 순간 얘가 바로 풀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시나몬롤, 얘를 말리기 전에 그냥 물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하나를 그냥 바로 오픈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시나몬롤이 나왔으니까 마이멜로디가 나왔으면 좋겠다. 중복이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여러분! 자! 아니, 이거 튕길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전체적으로 완전 다 하얀애고 물에 넣어야지 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그런 형식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냥 보입니다. 이게 뭐야? 목걸이나 빛 부속품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마이멜로디 각이죠? 아니, 어떻게 제가 말하는 원하는 애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까? 이건 진짜 유튜브 신이 도와주신 거다, 그죠? 바로 물을 먹는 순간 이런 식으로 얘가 풀어집니다. 우와, 마이멜로디! 마이멜로디 되게 귀여웠는데? 이게 뭐야? 아, 여기 귀는 왜 안 떨어지나 했는데 원래 일러스트 상에도 귀가 이렇게 조금 반 접혀 있었어서 일부러 이렇게 귀가 접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마이멜로디. 상품 상세 사진으로 봤을 때는 털이 부숭부숭해서 귀여웠거든요? 지금 완전 지옥에서 올라온 비주얼이라서 제가 좀 열심히 물을 짜고 좀 말려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얘들은 뽀송뽀송 마른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공방에 헤어드라이기가 없어서 집에서 말려서 조금 뽀송뽀송한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꼬리가 너무 큰데? 아무튼 이어서 보여드리는 걸로. 처참한 몰골이죠? 얘를 제가 상품 페이지에 봤었던 귀여운 모습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다시 세탁기에 빨고 건조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안녕. 짠! 여러분, 완전 귀엽게 잘 됐어요. 아, 진짜 짱 귀여워.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자수나 파츠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털이 좀 짧고요. 마이멜로디도 얼굴만 털이 짧습니다. 나머지는 완전 북실북실하게.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물에 이렇게 빨고서는 말렸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개털이었는데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하니까 진짜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어요. 진짜 시나몬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털이 길어서 진짜 더 귀여운 것 같아.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후아유 동그리를 구해줘 산리오 버전을 언박싱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진짜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부숭부숭 털 시나모롤이 나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이멜로디도 귀엽긴 한데 뭔가 얼굴이 찌부댔어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장난감 발견하면은 리뷰하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